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그 애국운동에 여러 가지 그 하신 분들 여러 가지 분파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의 애국운동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광주 특히 호남 광주에서 애국운동의 성지 같은 데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거기 목사님 박영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성직 활동하시면서 애국운동까지 하시느라고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그 국가에 관한 설교 이런 거 많이 하시나요? 가끔 합니다. 많이 아이, 맞습니다. 그래 남다르게 지금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은 이제 광주의 성지를 안디옥 교회 특히 박영호 목사님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강연 이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알고 저는 계신데. 그만한 능력도 없고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저는 뭐 크게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참 나오게 된 것은 어느 후보를 하나를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것은 목사 입체에서는 아니죠, 그럼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번에 황교안 후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 그네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 13일을 회개하고 나서 음성을 들었는데 그네 가지가 정확한 현재 팩트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전하러 왔고, 설명해 주시죠, 네 가지요. 그래서, 이제 13일을 하나님 회개시키고 나서 네 가지 음성을 줬어요. 첫째는, 목사들의 타락이다. 어려운 것은. 둘째는 왜 교회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핍박하면 연합해 가지고 한 가지 그러냐. 셋째는 왜 정부에서 예배를 이렇게 예배당을 폐쇄하고 비대면 성경 없는 비대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강조하고 거기에 교회들이 무릎 꿇고 있어 버리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네 번째 부정선거인데, 제가 이제 뭘 강조하고 싶냐면,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와 국가관계, 예배 문제, 이거 신학적인 문제, 우리 황 후보님이 그걸 받았지만, 신학적인 싸움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제 우리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를 좀 구하실게. 물론 저도 기독교인이고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만 기독교에 말저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오늘 설파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하여튼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종교 활동도 할수 있고 그런데 지금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애국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그 황교안 후보가 장로님이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가지로 그거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통화를 통해서 제가 듣고 물었더니 그걸 이제 통화 녹음해서 15분 동안 유튜브 많이 예,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건 현재 황교안 대표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모두가 들어야 할 음성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후보 지원 이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말씀이니까 여기에 경청하고 들으면 하나 이 나라 문제도 교회 문제도 해결할 것을 믿고 제가 그걸 설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이제 응답을 기도 응답이죠. 황교안 이제 장로죠. 황교안 후보가 받았다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뭐 부정선거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 지금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그 지금 4강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굉장히 기로에 서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4강 아니고 실제 여론조사로는 내가 알기로 2, 3위이기 때문에 이미 4강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전국조사 17.7%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그분이 4강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제 내게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치를 해야 됩니까? 난 안 하고 싶습니다. 정치가 적성이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때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널 썼듯이 다시 쓰리라. 그런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성직자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애국운동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관점으로 보시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애국운동이야 뭐 목사님이나 저희 우리 애국심이나 같은 심정인데 저희는 뭐가 이제 방점을 찍냐면 황교안 후보가 4강에 만약에 탈락하면은 부정선거 이슈가 여기서 이제 저 관심에서 멀어져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황교안 후보가 그렇죠. 지금 부정선거를 저 TV 토론에서 얘기하는데 4강에 들어가야 4강 토론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데 당에서조차 그 국민의힘 당에서조차 황교안 후보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고 당에서조차 황교안 후보를 압박한다면서요. 아 그렇죠. 이제 TV 토론에서 부정선거 주장 못하겠고. 아 그렇죠. 예, 그게 뭐 서류가 왔다면서요. 예예. 예. 그래서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황교안 후보는 대통령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아니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네. 선거 해봐 필요 없는 건데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헌법이 파괴되고 기초가 파괴된 이것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토론회 주로 그걸 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 안타까운 게 나머지 후보들이 그걸 좀 알 건데 예. 여기서 미온적인 거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됐고 맞습니다. 예, 모든 팩트가 놀라운 것은 두 번이나 선관위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건 예. 정말 국민들의 황교안 개인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압박한 겁니다. 네,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죠. 아, 예. 자, 이런 게 왔습니다. 이 공문이 온 건데요. 예. 여기 예. 보면은 야,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이게 국민의힘 당에서 온 공문인데 여기 보면은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후보자님의 발언은 육가원칙에 기반한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근거하고 있지 않고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부당한 경선 관여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여요. 부정선거가 그러니까요. 없었다는 식으로. 그다음에 나아가 후보자님의 선거운동으로 인해 향후 경선 과정에서 공정 경선을 위한 당의 노력과 국민들의 신뢰가 실추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요.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죠. 향후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와 자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중앙선거관리하고 계속 협조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이 저 담당자 기획팀장 뭐 국장 이름으로 이게 공문이 옵니까 협조 공문이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걸 이 나라는 진실과 거짓과 싸움이 붙은 겁니다. 네. 대통령 누가 되기 전에 이걸 국민들이 알고 이렇게 압박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연합하고 손잡고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현재 여당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황교안 후보잖아요. 그렇겠죠. 부정선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야당이냐. 그런데 네. 여기서 누가 지지해야 되고 누가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황교안 후보가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사장님 중요한 것은 진실 정직한 가운데서 뭔가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했고 그분은 선거사범에 대해서 네. 공안검사로서 가장 많이 했고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증거를 나타냈는데도 없다고 네. 한다면 이 정도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네. 협박하는 이런 선관위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론조사 70%가 결국은 당 선관위가 아니고 국가 선관위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불안한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생선을 고향한테 맡긴 것 아니냐. 또 어쨌든 간에 이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여기서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네. 저는 분명히 반드시
옳은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네. 그 지금 우리 목사님이 그 황교안 후보가 공안검사 출신이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는데 공안검사는요 쉽게 얘기해서 간첩 잡는 거하고 부정선거 잡는 거 요거 일만 한 사람이에요. 공안부가 그겁니다. 뭐 또 뭐 특수통이 있고 뭐 자 이제 검사에 저 주특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황교안 후보는 공안검사 출신, 다시 말해서 간첩 잡는 거하고 부정선거 잡는 거 이것만 평생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남다른 그 우리나라의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예.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검표 과정에서 많은 예. 증거들이 이제 예, 나왔고요.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광주에서 이제 안디옥교회를 이제 맞으면 담임 목사신데 예. 광주 분위기는 목사님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정도가 아니죠. 너무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민주당을 지지해도 거기서 아. 목회 활동하시기가 쉽지 예.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광주도 많이 깨어나고 있고 아. 점점 새로워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예, 광주 시민들의 아픔 눈물 알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좌파업하지 말고 네. 저는 그들의 아픔 눈물을 좀 껴안고 이해를 했으면 쓰겠다.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꼭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오면서 내가 어느 개인 아니, 황 후보가 내일 죄 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내가 어느 개인을 지지하는 이 목사에서는 안 되겠다. 저는 목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하나님의 메시지 네 가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 한 거이고 그중에서 이제 교회 핍박 문제, 예배 문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헌법에 예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되어 있는데 예배하고 집회하고 다르거든요. 네. 집회 가지고 어떻게 했나. 그러나 예배의 본질 그 가운데 예배 드린 가운데서 전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방해법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교회에서 확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전철에서나 백화점에서나 그냥 교회는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그런 가운데서 또 온도 체크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 온도 높은 사람 못 들어가요. 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기를 교회에서 확진 발생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네.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가 한 명 나왔는데도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더 키우고 40명을 100몇 명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핍박하게 되는데 일반 백화점에서는 이 코로나 발생하면 소독 2시간 문 열어줍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2주 폐쇄, 한 달 폐쇄, 건물이 뭔 죄입니까? 그래갖고 전부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가운데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예, 처음에 예, 일부 좀 목사님들이 야,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못하고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라도 좀 막아주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냥 문 닫자. 예. 좋은 의미로 닫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 저들의 의도가 우리가 이래서 코로나 발생 우리가 야 우리가 닫겠습니다. 이건 좋은데 예. 자기 닫아라. 합박하고 강제로 헌강원에서는 예. 의도가 있다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닫을 수 있어요. 그건 예. 괜찮아요. 그렇죠. 닫을 수 있죠. 그런데 저들의 의도는 교회를 폐쇄해서 완전히 말살시키는 의도. 이게 뭔가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무릎 꿇으면서 처음에 물을 한번 꿇었더니 그 다음에 계속 해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교회가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정신 차리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죽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교회를 이렇게 죽이라. 그런데 북한이 예배 못 드리고 교회 폐쇄했을 때 저 완전히 황무지 땅 지옥 같은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왜 이럴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사실 기독교 기초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죠. 그 장로님 그래가지고 모든 그에서 세워진 기독교 정말 없었다면 한국이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럼요. 그때 그 당시 정말 그때 좌파 참 안타까운데 남로당 박헌영 그분이 거의 70, 80부터 장악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고에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난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정말 주사파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김일성 주치사장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예, 만일에 저희들이 원한 적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저들부터 숙청해버립니다.
그렇겠죠. 잘 알아요. 왜냐면 월남 베트공들이 지금 주사파들이거든요. 네. 월남에 있는 이 기독교 저 네. 공산주의들이었단 말입니다. 다 600만 명 다 죽였어요. 여기서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박근혜 말 먹을만가 되는가. 박근혜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네. 1화에서 보면 그분이 일본 헌병에서 기억 경찰에 저 수감돼가지고 자기가 그냥 공산주의를 아니라고 해서 네. 나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자기 대입에 똥을 먹은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대단하네. 예, 대단하네. 그리고 야 미친 적은 거예요. 미친 적은 그래서 내줬더니 아 이거 미쳤구나. 안 미쳤어요. 공산혁명을 위해서 6개월 똥을 먹은 이런 사람 그 정신을 우리가 기독교에 정말 정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정신으로 지금, 그 마귀한테도 그렇게 충성하는데 예, 그리고 지금도 예. 뭐 그런 자들이 주사파 정권이 아, 그렇죠. 장악하고 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박헌영의 말로를 보니까 내가 책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 숙청당했어요. 예.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였냐면 옷에 호랑 벗겨놓고 쇠파트를 물게 만들고 그래갖고 죽여달라고 비참하게 예,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형도 죽여버리고 뭐 고모부도 죽여버리고 아니 원로도 졸아다 죽여버리고 그런 무서운 나라를 왜 아니 자득이 좋으면 북한 올라가요. 그러게. 아니 탈북자 내려온 사람을 다시 북송시킨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네. 무지막지한 나라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정말 말해. 그래서 난 더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이건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고영주 변호사가 했을 때 공산주의 했을 네. 때 무죄했잖아요. 공산주의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 나라 묻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헌법 제1조 1조를 보면 왜 저분이 현재 대통령으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탄핵이 돼야죠. 네. 선거보다 더 나 이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나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대통령 됩니까? 헌법 1조에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왜 근데 가만히 있는 겁니까? 과연 민주당은 180 의원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민주당이 나쁘다 생각 안 해요. 그중에 주사파 몇 명에서 끌려가고 있는데요. 아 이거 이 나라 다 망한 상황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나온가? 전 하나님 저한테 그래요. 밤새 철학을 시키고 나서 민족운동이라 그때 민족운동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좌파와 싸우면 죽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민족운동이 뭔가 생각해봤더니 우리나라 훌륭한 민족운동원 사람 도산 안창호 선생님, 월남 이상재, 이승만, 조만식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정신에서 다시 들어가서 저는 좌파 공격 없지 않아요. 우파 얘기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우파라 간다면 그분의 출신이 뭐냐면 일본 장교거든요. 네. 그러면 주사파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야 일본 장교 만주 독립운동 사람 총 쏘고 싸웠어. 박정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야. 지금 그를 따집니까? 우리나라 죽을 상황에서 그분이 해서 이 나라 경제건설을 이뤘잖아요. 네.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일본 학교니까. 네. 그리고 국무조정일본이 세웠어요.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그렇죠. 아, 그런데 그거 따지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좌파 자꾸 그런 거 따지고 그러는데 지금 나는 그걸 좌파파 얘기 없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를 얘기하지 말고 네. 정말 우리나라가 살 길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이 주사파들 나 꼭 얘기하고 싶다. 강달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들 사상 자체는 뭔가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좌파 우파가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 영국 산업혁명 때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여러 가지 방제기가 나오고 기계화돼서 노동자 이 자본과 계급이 싸우다 보니까 평등 사회를 원해서 노동자 연합이 만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강등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정신 사상은 그런데 그 다음 스탈린이가 독재하면서 자기 민족 4천만 죽이고 보통 7천만 죽이고 지금 모든 사회주의는 이 동그라파 다 무너졌습니다. 네. 이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된 원인이 뭐였냐면 저들이 뭘 간과했냐면 인간은 죄인이고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당을 장악하면 자기들이 욕심에 의해서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용접하고 죄 회개해야 하나님 나는 건데 빈부가 섞여 살게 하나님 말씀 뭐냐면 생사화복 하나님 주십니다. 네. 근데 저들은 우리들이
평등사 이루기 위해서 자본가격을 멸망시키고 혁명해서 죽여갖고 나눠먹자. 다시 말하면 이 정부도 그래요. 처음부터 생산적인 것에 투자 안 하고 분배만 하니까 생산은 적은데 분배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살 수가 없어요. 네. 기업이 잘 되려면 기업에 법인세 내려주고 여기 기업이 오게 만들었는데 전부 도망가게 만들고 거들라는 정부가 뭐,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뭐 우리 목사님이 저 하도 애국 운동 하시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저 설교하시듯이 하시는데 네. 얼마나 답답하고 나라가 넘어가는 걸 저는 성직자로, 원래 성격이 이렇게 성직자로 보시다 보니까 네. 예, 저 얼마나 저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깨닫고 하셔서 자 광주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애국 운동을 하시 광주의 우파의 성지라는 안디옥 교회 박영원 목사님 저는 성지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니 뭐 그렇게들 평가를 하는 아니고요 네. 제가 한 가지 꼭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나라가 나는 황교안 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공산화됩니다. 네. 공산화되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제 김문수 TV 그 뵙고 김승기 장로 국정원장 본부장 하신 분 2년 전에 그래요.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 다 공산화됐어요. 하나님 역사는 안 돼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들으셔요. 이 정부를 대항해 싸울 사람은 기독교 교회밖에 없습니다. 옛날 우리 학생 데모했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네. 교회 미워하지 마세요. 네. 이게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 내에서도 목회자들이 서로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웁니다. 여기서 지금 모두 국민이 하나 돼서 네. 저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왜 공산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네. 아이고 참.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좋은 말씀 듣도록 하고요. 네, 지금 한 가지만 마지막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를 가까이 봤는데 진짜 회개했는데 가장 네 가지 음성 들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야. 그 네 가지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는 내용이니까 진짜죠. 다시 말하면 깊이 기도해서 하나 음성 듣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네. 9일 동안 물 안 먹고 단식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리더십에 대해서 보니까 통진당 해산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오직 기도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람이 누군가. 지금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제일 여당의 제일 주자. 그 사람 많은 비리가 있고 많은 더러운 것이 보이는데도 그걸 국민들이 눈 감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이재명 씨는 현재 대통령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버려요. 네. 난 개인 공격지 않아요. 그분도 회개시켜야 되겠지만 뭐. 저는 좌파 우파 얘기 아닙니다. 이 나라 여기서 혹시 네.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마감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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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이봉규 TV는 이제 그 뭐 종교를 떠나서 저는 물론 기독교 신자지만 종교를 떠나서 애국운동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타 종교에 있으신 분들도 오해 없이 좀 이렇게 이제 나라 살리는데 그 의견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자. 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